태풍 카눈이 오키나와를 강타한 뒤 방향을 틀어 한반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뿐만 아니라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와 일본, 중국 기상당국 등도 태풍이 우리나라 동쪽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산 남서쪽 해상에 이르렀을 때도 카눈의 강도는 강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강도 강은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33m 이상, 44m 미만인 경우인데 바람이 초속 30m 이상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바람에 날릴 수 있고 자동차 운전도 위험합니다. 초속 40m 이상에서는 바위가 날아다니고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태풍특보 발효 시점을 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제주는 9일 오전, 남해안은 9일 오후, 그 밖에 전라권과 경남, 경북 남부는 9일 밤, 충청권, 경북 북부, 경기 남부, 강원 남부는 10일 새벽,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는 10일 오전입니다. 9일에서 10일 강수량은 강원 영동이 200에서 500mm, 영남은 100에서 300mm, 나머지 지역은 50에서 200m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